그 이어서 네? 전주 역사 박물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제 4학년 되면 진짜 국사를 배우거든. 가장 중요한 동학농민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어? 동학농민혁명이 뭐예요? 전주에 오면 돼.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은 동학농민혁명, 그럼 이게 사회개혁 사상이야. 성경 같은 동경대전, 이게 동경대전이 동학의 경전이거든? 그러면 이 옆에 보면 용담 유사가 있어. 이거는 얘가 성경이면 얘는 찬송가야. 신기하지 않아? 자, 책도 직접 하나 보여주고. 네. 자, 동경대전 책. 동경대전 책. 용담 유사 책. 용담, 이건 노래책이지, 그러니까. 자, 사발. 사발동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자, 이쪽 보여주세요. 얘가 사발인 거는 알지, 지환아? 사발통문이야. 자, 보통은 이렇게 통문을 보내는 거야. 다 알아, 누군지. 그러나 사발통문은, 자, 동그라미 보이지? 누가 대장인지 알 수 없어. 이게 사발통문이야. 재밌지? 이렇게 역사 공부를 이제부터 하는 거야. 알겠지? 와라. 응? 삼식씨. 어? 여기가 풍남문이에요. 풍남문. 풍남문이 남문이거든. 남문. 네, 유일하게 남문, 풍남문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어? 주신 거 봐.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맛있어 보이지? 최만식 문학관. 그래도 여기가 최만식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난당뇨, 탕뇨. 난탕뇨. 이어서는 독립운동가. 나는 문학가. 여기에 문학관이라고 써있는데 당연히 아 유명한 글쟁이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지. 무슨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끝에 식자 들어가는 사람이 독립운동가가 많거든. 만식이. 아니 저기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작가 아니야? 최만식? 맞아. 맞지? 그래. 그러니까 탕류잖아. 탕류. 탕류를 언제 썼겠어? 일제 강점기. 탕류. 탕류 그러니까 탁주가 생각이 나네. 아니 나는 탕류는 대학 1학년 때 무슨 교양 수업에서 국어 쪽이었는 것 같아. 저기 좀 다른데. 그 우리 교수님이 우리 모두 탕류 속에 휩쓸려 내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런데 탕류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만 알면 된대. 우리 모두 탕류 안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 알면 된대. 그래서 철학자네. 철학자. 아니 바람은 쐬도 햇빛이 있어서 따뜻하네. 그닥 춥진 않네. 그러다가 높아진다. 앞으로. 이제 좀 따뜻하다. 그치? 그렇게 춥진 않지? 봐, 군선 잘 왔지? 응. 그네도 근데, 타고. 좋은데? 바다 보면서 그네도 타잖아. 그렇지. 이런 데 없어. 이어서. 네? 우리 뭐 유튜브 찍으려고 나왔다가 지금 뭘 건진 게 없잖아. 이번엔 그러네. 건진 게 없어. 어떡하지? 여기서 뭐 하나 건져가지고 가자고. 옷도 신경 써갖고 그냥 빨간 원피스 시뻘건 거 입고 나왔는데. 나오나? 나와요. 엄마가 예전에 절구 찧었죠? 여기에서. 나무절구였어? 돌절구였어? 나무절구도 있고 돌절구도 있고. 나 어렸을 때 펌프 있었어. 우리 집에 펌프 달구지가 다녔어? 요거보다 조금 진화돼가지고 저쪽에 바퀴 저거 앞에 띠는 없네. 소시랑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소시랑 여기가 역사의 거리야? 저기 뒷집은 뭘까? 일본식 집이잖아. 장례상회? 추억의 건축 양식이다. 거기 이렇게 된거 옛날 건물 진짜. 여기 뭘까?
수 있을까요? 카페로 오면은 제사 1930년대 건립되어서 무역회사로 쓰인 건물이죠. 여기가 군산이 항이니까 여기에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겠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게 근대미술관인데 이게 이제 저기 은행이어서 은행 아. 여기 은행이었구나. 들어가 보고 싶다. 우리 너무 늦게 왔다. 영업이 종료돼서 우리는 다행히 번호표를 받아서 2번 받아가지고 우린 들어갑니다. 가는 거죠.